체리하고 콩나물이네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체리하고 콩나물, 갈치, 홍합, 프루츠 칵테일. 지금 총 이렇게 다섯 가지 식재료가 있는데 태백을 어떻게 넘죠? 저기요. 네,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고 약간의 룰 설정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구매를 할 때 사고 싶은 만큼 살 수 있게. 대신 그 무게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내일 하루 종일 산을 또 타야 돼요. 어제 해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진짜 너무 힘들고 지금 이 식재료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서 지난번에 시즌1 때 제가 모아놓은 식재료가 25개가 있더라고요. 이 식재료를 지금 적용되어 있는 룰 중에 안 쓰는 식재료 10장을 식재료 뽑기권 하나로 바꾼 넷, 사용하지 않은 식재료권 10장을 소모하여 1회 식재료 뽑기를 할 수 있다. 그거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어드밴테이지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개니까 일단 20개를 가지고 2개를 뽑을 수 있겠네요, 식재료. 지금 바로 식재료 2개 더 뽑아볼게요. 자, 바로 2개를 뽑겠습니다. 과연 소고기 5등분. 됐어. 소고기 5등분. 일단 소고기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위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3분 짜장. 괜찮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급한 대로.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그래도. 오케이. 일단 오늘은 웬만하면 그냥 여기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디서 점심을 먹고 일찌감치 모텔을 잡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치 한 마리 샀고요. 한우. 우둔살 샀습니다. 우둔살. 채끝이 맛있지만 채끝이 좀 비싸가지고 저쪽으로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와, 이거 인도 소금인데? 인도 소금. 일단 밥을 올리고 뭘 할 거냐? 일단 갈치를 다 구울 겁니다. 언제든 먹을 수 있게. 한우, 우둔살. 등급은 1등급입니다. 1등급. 일단 밥이 될 동안 불고기를 재놔야겠어요. 봉지에 소고기를 넣었어요. 뭘 넣을까? 설탕, 깨도 좀 넣을까? 간장, 참기름. 이거 미원을 좀 넣어야겠다. 콩나물도 좀 넣고. 밥은 얼추 된 것 같고 둘러주고요. 2시 반인데 오늘 먹은 거라곤 아까 오리고기 그리고 햇반 생으로 오늘 먹은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산을 넘었으니 지금 제가 죽겠습니다. 자, 갈치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갈치 밥 먹겠습니다. 이제 진짜 맛있겠다. 와, 살바. 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배가 놀라고 있는 것 같은데. 배가 이상한데. 잘 먹었습니다. 밥 딱 먹고 지금 물 한 모금 딱 마시니까 이제 살 것 같네요. 갈치 세 토막 남았거든요. 이거 굴고기 다 구워놔야 돼요. 이 곡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요? 스위스 갔을 때 누가 연주하는 거 우연히 들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딱 듣고 너무 좋아서 외워놨거든? 근데 도무지 누구 곡인지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지. 거기가 눈 쌓인 진짜 예쁜 호숫가였어. 이름이 뭐였더라? 아리랑의 고장 정선입니다. 정선. 맞아요, 거기.
그래도 강원도에 와서 한우를 먹기는 먹네요. 빨리 먹어라 형, 가야 된다. 그릇 깎고 와 이놈아. 잘 먹었습니다 해야지. 와, 설거지. 자, 정리 다 끝냈고요. 다라다라다 다라다라. 방 잡았습니다. 이렇게 농촌이 보이는 뷰. 책상 마음에 드네요. 식탁, 밥 먹을 수 있겠네. 냉장고도 나름 큼지막하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에는. 네,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각가지 충전들을 하고 있고 빨래도 마쳐서 이렇게 널어놨는데 드라이기가 없어서 선풍기를 쏘고 있습니다. 선풍기가 너무 덜렁덜렁거려서 수건으로 받쳐놨어요. 고정을 해놨어요. 짜장 아까 나온 거 3분 짜장, 햇반하고 짜장하고 이거 전부 다 한번 끓여놓으려고요 여기서. 네, 여기 즉석식품 공장에서는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또 콩나물 남았잖아요. 살짝만 넣어줄게요. 소금, 간장, 예. 비벼볼까요? 좋았어. 매콤하게 됐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7시 30분이고요 지금부터 저녁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 자, 불고기 반찬. 자, 갈치. 이렇게 편하게 먹는 건 편해서 좋긴 한데 확실히 밖에서 먹는 게 맛은 있어요. 뭘 먹든. 원래는 홍합을 사서 콩나물 넣고 홍합탕을 끓이려고 그랬는데 홍합탕에 뜨끈뜨끈하게 해서 국화주 한 잔 딱 하면 싹 몸이 나을 것 같은데 여기 홍합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요. 밥은 다 먹었고요. 머리 감고 샤워하고 지금 이제 역시 이제 오늘도 마무리는 한 잔 해야죠. 이거 어제 먹던 국화주입니다. 안주는 요거. 오늘은 요렇게. 아니, 거의 파인애플 아니야 이거? 아, 밑에가 섞여 있구나. 오, 밑에 망고. 망고. 자, 국물. 자, 오늘 어제부터 오늘까지 백봉령 진짜 힘들었습니다. 와, 지금도 컨디션이 썩 좋진 않고 내일 이제 태백까지 또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후딱 한잔 마시고 자야겠어요.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짠. 망고는 별로고. 아, 썩 맛있진 않네요. 코가, 아, 코 헐었어요. 콧물이 자꾸 흘러가지고. 일단 지금 식재료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총 10개의 식재료를 뽑았는데 다 썼습니다. 다 쓰고 두 개 남아있어요. 지금 홍합하고 체리. 이거는 근데 홍합은 강원도에서 구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체리도 지금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음식은 다 만들어 놨으니까 내일 아침부터 먹고 태백까지 일단 무조건 달려주면서 키로수도 채워서 마트 나오면 식재료 뽑기 하고 이제 어쨌든 내일만 조금 고비를 넘기면 강원도만 벗어나면 모르겠... 아닌가? 밑에 지방도 어쨌든 이 라인은 다 백두대간 라인이라서 다 산이긴 한데 뭐 우리나라가 산 아닌 데가 어디 있겠냐마는 어쨌든 이제 몸이 적응하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산이 안 나오길 바라는 것보단. 이제 3일차인데 한 5일 정도 되면은 몸이 조금 적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날씨가 너무 점점 추워지네요. 그래서 산은 둘째 치고 날씨 때문이라도 이제 따뜻한 남쪽 나라로 좀 갔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적응해 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가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